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저께 ND필터에 대해서 사용해 봤잖아요. 오늘은 ND필터를 끼고 프레임을 바꿔 보겠습니다. 프레임을 한번 바꿔서 ND필터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사용해 보니까 32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4까지 갈 건 없고 32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m로 잡고 전진을 하면 2m로 잡고 전진을 하면 모션 블러는 잘 일어나지만 툭툭 끊어지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번엔 25프레임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1프레임 차이를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30프레임. ND필터는 계속 32 ND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토모드입니다. 모션블러는 잘 일어나고 프레임의 차이는 정확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4K 48프레임. 모션 블러의 차이는 거의 못 느끼지만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4K 50프레임. 저 아저씨 좀 지나가면 할게요. 이게 드론이 워낙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위험하다 느낄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지나가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모션 블러의 차이는 없지만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마지막 4K 60프레임. 4K 60프레임까지 가면서 모션 블러의 차이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부드러움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최대한 비슷한 곳을 잡아봤는데 모션 블러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프레임의 차이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확실히 4K 60프레임이 참 매력적이게 느껴집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30프레임, 60프레임만 보겠습니다. 이 다음은 소소한 팁입니다. 영상을 부드럽게 찍고 싶을 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박스로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행하시면은 적어도 짐벌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를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비행하시면은 부드러운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드론 꺼낸 김에 저기 캠핑장 있거든요. 바로 옆에 캠핑장 보고 올게요. 이렇게 부드러운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놓쳤지만 타겟 위치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라도. 이 기능은 정말 꿀입니다. 꼭 사용해 보세요. 캠핑장이 저 위에 있거든요. 저희 가게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엘리 캠핑장이라고 주말이면 사람들 엄청 많이 와요. 박스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스포트라이트 바라보죠. 이 상태에서 비행을 하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렵지 않게 전문가적인 그런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위치가 저기에 딱 정해졌잖아요. 엄청 편한 거예요. 이게 드론을 날려보시면 알지만 이 기능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뭔가 잘 안 된다, 드론 위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저께 얘기했듯이 그냥 리턴토 요거 누르고 계시면 돌아옵니다. 아까 전에 날린 자리가 여기잖아요. 처음 이륙했을 때 홈포인트를 잡습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요즘은 리턴토 누르고 보지도 않아요. 뭐 지가 알아서 오겠지 그러면서. 옛날에는 막 이거 보면서 잘 오나 못 오나, 이거 움직여줘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봤었는데 요즘은 그냥 리턴토 누르면 안 봐. 돌아오는 길에 장애물을 만나면 회피도 하고, 착륙하는 장소가 평평하지 않으면은 착륙도 안 하고,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은 드론을 많이 믿습니다. 쟤는 갯벌에도 빠졌는데 아직도 잘 날라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다 녹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도 녹화 버튼을 눌러 놓으시고 이왕이면 영상을 건질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불안하긴 하죠. 좀 불안하긴 한데. 엔드 필터를 사용하고 프레임을 바꿨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 우리 커뮤니티 하나 만들까요? 단톡방. 바라던 단톡방. 어떠세요? 근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 잘 몰라요. 누가 좀 알려주실 분 있나? 알려주실 분 있어요? 단톡방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